록의 전설 스티븐 타일러와 함께한 기아차의 슈퍼볼 광고 기어 스팅어입니다. 기아는 이번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US뱅크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2018 NFL 슈퍼볼에서 선보인 스포츠 세단 스팅어의 광고를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기어 스팅어는 지난달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북미 국제 오토쇼에 올해 첫 세단 부분의 최종 후보로 선정된 기아의 야심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슈퍼볼 광고에서는 두 명의 레이서가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F1 베테랑 카레이스 에머슨 피티팔디이며 또 한 명의 레이서는 전설의 록밴드 에어로 스미스의 리드보컬 스티븐 타일러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광고에서 스티븐 타일러는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팅어와 함께 CG 기술을 통한 20대의 젊음을 발산한다는 내용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젊음에 의해 흥분된 마음이라는 주제를 60초 영상에 담고 있는 이 기어 스팅어의 광고는 스티브 타일러의 필삼싱 어게인과 드림온 이 두 곡이 믹스되어 365마력의 스팅어 GT 터보를 통해 70세에서 25세까지의 변화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넷 로드쇼에서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되기도 한 이 스팅어 GT는 트윈터보 V6 엔진으로 최대 시속 268km, 4.7초의 제로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기아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 피터 슈라이어와 고성능 개발 책임자 알버트 비어만의 역작으로 꼽히고 있는 이 기어 스팅어의 광고는 2018 슈퍼볼 경기 3쿼터에 60초 풀버전으로 방송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2018 NFL 슈퍼볼 경기는 2월 4일 미네소타주 US뱅크 스타디움에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단판 승부로 개최되며 전 세계 3억 명이 시청하는 막대한 광고 노출 효과의 스포츠 이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어로스미스와 기어 스팅어가 함께한 기어의 새로운 슈퍼볼 광고였습니다.